Hola, buenas. 안녕하세요. 인디고 트래블 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엘 공원에 와봤는데요. 구엘 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어 해드리는 것처럼 한번 내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구엘 공원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 구엘 공원의 주인장, 바로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구엘은 그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네노라 하는 부자,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이 구엘의 마음을 흔들었던 예술가가 바로 가우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친구로서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또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로서도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들이 힘을 모아 한번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꿈꿨던 곳이 구엘 공원입니다. 처음부터 오늘날의 이름처럼 공원 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주택 단지를 꿈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르셀로나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내용은 60채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구엘 주택 단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엘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 단지로서는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공원으로 용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구엘 공원은 구엘 공원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했는데, 그 이유가 이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놀러 갔다가 영국에 가면 공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바르셀로나 사람들도 공원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복합 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름은 구엘 공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파크 구엘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파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영어잖아요. 스페인어로는 다르게 빠르게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크 구엘이라고 부르는 이유, 영국식 이름을 그대로 따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엘 공원은 여러분들이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고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었구나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세 가지만 제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시내라고 불렸던 람블라스 거리 에서 구엘 공원까지 오는데 마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부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위치였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도로가 깔려서 그나마 올만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잘 깔려있지 않아서 마차를 끌던 말들이 주저앉을 정도로 경사가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시내랑 너무 멀어서,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유가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공간의 이름 때문이에요. 구엘이 사들인 이 땅은 사실 산이었어요. 그래서 벨라다 산이었는데, 이 벨라다가 벌거숭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왜 벌거숭이 산이라고 불렀냐면, 이곳에 물이 닿지가 않았어요. 관계 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식물들이 자라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어서 돌산이다, 벨라다 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가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작년부터 해서 가뭄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보면서 나무도 한 그루 제대로 못 자라는데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는 어떻게 공급을 할 거야? 저기 살면 물 마시러 1시간씩 시내 나와야겠네 라면서 입주를 꺼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그들이 애초에 원했던 부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늘날에 우리가 방문을 해볼 수 있는 곳, 구엘 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엘 공원에 도착해서 내부로 입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엘 공원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총세 군데 정도.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곳은 가장 위에, 한마디로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4번 버스를 타고 내리시면은 도착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도착하시면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이렇게 지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위에 있잖아요. QR코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미리 핸드폰으로 스캔하셔서 지도도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소는 정말 넓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아주 산이 하나가 다 껴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돌아보려면 하루도 부족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 지도를 미리 습득을 하셔서 머릿속에서 어디 방문 먼저 해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내부 안에 들어와서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우디가 무성한 숲처럼,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벨라다, 벌거숭이 산이었던 곳을 가우디가 많은 자연물들을 옮겨 심었습니다. 저 위에 가우디의 기둥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모든 곳이 가우디의 손길이 닿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엘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가우디가 이 벨라다 산에 적응이 가능한 물이 적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지켜서 오늘날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저 멀리 분홍색깔 건물 한 채가 보이실 텐데요. 저 분홍색깔 건물은 바로 가우디가 살았던 집입니다. 아까 60가구가 살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60채는 지어지지 못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건물이 3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3채가 지어졌습니다. 그 3채 중에 한 채는 가우디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이 분홍빛의 집이 가우디가 1906년부터 1925년까지 살았던 집인데요.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우디가 거의 20년 정도 지냈던 집인데 지금은 가우디 뮤지엄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뭐가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입장료를 굳이 내고 들어가기엔 조금 아쉽다라는 평을 남겨드리면서 가우디의 집을 살짝 보여드리는데, 사실 처음부터 가우디가 살려고 만든 집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 구엘 주택단지에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모델하우스로 만들어졌다가 입주 실패, 분양 실패를 하게 되면서 가우디가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편에 보시면 땅에 동글동글한 돌들이 박혀 있어요. 이거는 가우디의 종교적인 신념을 보여주는 묵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저희 구엘공원에서도 그의 종교적인 신념들을 여기저기서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막 선글라스 파는 아저씨가 좌판을 깔고 있고 그 옆에 마그넷 파는 아저씨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이셔가지고요. 구매를 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쭉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3층 상판이라고 제가 부르는 공간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층, 2층, 1층의 순서대로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판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할 건데요. 묵주도를 따라서 이동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따라서 가다가 중요한 장소가 한번 보이실 텐데, 바로 여기 이 높이에 2층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서 한번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상판, 제가 혹은 광장이라고 부르는 장소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입구 쪽은 계단은 단체팀이 들어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쪽으로 삥 둘러서 걸어서 개인 티켓 가지고 가셨으니까 반대쪽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묵주들이 쭉 놓여있는 모습, 그리고 나무들, 야자수 나무라고 하죠. 야자수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에 저기 화장실. 그리고 이 야자수 나무는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도 많이 불려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걸어와 주시면 이제 반대쪽 개인 입장 줄을 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을 따라서 이제 그냥 입장을 해주시면 광장, 상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판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임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춤도 추는 뭐 그런 광장, 모임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또 앉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가우디가 만든 벤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만든 긴 벤치를 제가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광장을 삥 두르고 있는 벤치가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가우디의 그냥 벤치가 아니라 가우디가 정말 사랑했던 재료, 타일을 사용해서 만든 벤치입니다. 근데 그냥 타일이 아니라 깨부순 타일을 사용했다라고 하여 이 기법을 두고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트렌카가 카탈루냐 지역 언어로 깨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깨부숴서 붙이는 기법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럽에 비슷한 기법이 있어요.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모자이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모자이크는 주로 평면에 많이 붙이는데 이 트렌카디스는 공면, 이 입체적인 모습으로 형태에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치를 자세히 보시면 엉덩이 쪽이 쑥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동그란 구멍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곳. 이곳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벤치에 고이지 않도록 하고요. 그 빗물이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받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척추를 싹 잡아줍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안에 쏙 끼고 한번 앉아보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만들어진 정말 정말 긴 벤치.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벤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 한번 꼭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진을 한 장 찍어 가셔야 되는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바깥쪽을 보여드릴 때 이 가우디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진 한번, 기념사진, 여기 보이는 살바도르 달리처럼 한 장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판에서 이 벤치를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다시 상판에서 아래로 2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는 동굴처럼 생긴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반층 내려오면 오른편에 동굴처럼 생긴 산책로가 보이는데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동굴은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비를 피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영감을 받아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적, 바다가 열리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기둥들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받들어주고 있는 수직으로 나 있는 보조기둥이 바깥쪽에 있는데요. 그 보조기둥들 중에 조금 특별한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시면 여기 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빨래하는 여인 기둥입니다. 그래서 구엘의 집에서 빨래를 가져다 빨래를 하는 여인들이 이 길을 많이 지나다녔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원래 가던 방향대로 계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동물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벤치에서 나오는 물들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이 동물들의 입에서 빗물이 막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마저 다 내려오시면 오른편에 붉은 색깔 건물이 있는데요. 아까 가우디의 집보다는 확실히 규모가 조금 큰 이 건물, 바로 구엘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구엘도 살았고 가우디도 살았고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린 그들의 친구 변호사 트리아스까지 셋이서 모여 살았던 장소였고요. 지금 구엘의 집은 초등학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굉장히 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선식품을 살 수 있도록 장을 열 계획이었는데 물론 분양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뤄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전 같은 이 기둥들, 그리고 천장은 또 트렌카디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장식들, 그리고 태양의 모습을 장식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총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계절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둥들 안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이유는 여기 물이 부족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방식은 위에 있는 광장에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래 아래 자갈, 점토순으로 깔려 있어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해진 물은 이 기둥들 안에 있는 파이프를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따라 흐른 물은 이 기둥들 아래에 물 저장 창고가 있거든요. 그 저장 창고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비가 가끔씩 너무 많이 와서 물 저장 창고가 꽉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차다가 이 광장에 물바다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또 물이 계속 고여만 있으면 물이 썩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지하고자 가우디가 어느 정도 이상 물이 모였을 때는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분수대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수대는 저희가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 있는 수많은 기둥들, 기둥의 역할, 이 받치고 있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빗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수로 역할을 또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쭉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위쪽을 보시면은 기둥이 돌로 그냥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은 또 가우디가 사랑하는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경계선이 생기는데 그 경계선이 수평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우리 눈에는 원근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우디가 그냥 똑같은 기둥들을 세웠다면 이 경계선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소실점에 의해서, 소실점을 향해서 빨려 들어간 느낌. 근데 지금 안 들잖아요. 가우디가 이 타일의 높이를 모두 다 다르게 계산을 하여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우디 이런 디테일한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장의 포인트, 빗물이 흐르는 기둥, 그리고 아름다운 천장, 그리고 가우디가 무시한 원근법까지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보셔서요. 여러분들의 키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기둥에 있는 타일은 내 키보다 낮은데 저 뒤에 있는 기둥은 높구나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제 1층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분수예요. 아까 물이 어느 순간보다 더 많이 차여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우디가 분수대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분수대 바로 너무너무 유명한 도마뱀 분수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용이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그냥 용이라고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퓨톤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전해주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퓨톤의 입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퓨톤의 입에 이빨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다 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소실되어버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용이 카탈루냐 전설에 나오는 이 공주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용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한 칸 또 내려가면 또 다른 분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이는 분수는 카탈루냐 주기를 품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과 붉은 색깔이 번갈아가며 등장을 하는 카탈루냐 주기, 그리고 그 바깥쪽엔 물을 상징하는 푸른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 주기 안에서 한 동물의 얼굴이 보이는데 또 마찬가지로 입에서 물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놋뱀입니다. 가우디의 이제 종교적인 모습인데요. 놋뱀이라고 하는 건 성경 이야기 중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따왔어요. 출애굽기는 그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세가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자신들의 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리고 병에 들어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구하고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는 음성을 들은 것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 뱀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얹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 뱀을 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해서 치유의 놋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시면서도 여기저기서 트렌카디스, 가우디가 타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기법, 시그니처 기법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너무나도 귀여운 건물 두 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가우디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어요.
1층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3층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다시 뒤를 돌아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생크림을 쭉 올려놓은 것 같은 짜놓은 같은 모습, 그리고 돌들은 초코쿠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조그만한 굴뚝이 있는데 이 굴뚝의 장식을 커피잔을 거꾸로 가져다 붙였다라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가우디가 커피 중독자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광장 상판에서 볼 수 있었던 가우디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곳은 경비실입니다. 경비실이 이렇게 이쁠 수가. 마찬가지로 과자집 영감을 받았고요. 지금은 기념품샵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경비실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화장실 3층에 하나 있었고 여기서 또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 바로 옆에 카페가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사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아까 우리 묵주가 있었던 길 기억하시죠? 광장 더 위에 있었던, 우리가 가장 먼저 걸었던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요. 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쭉 따라서 올라가시면 가장 높은 곳이었던 상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더 올라가는 길이 중간중간 있어요. 오르막길일 때도 있고 계단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계단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시면 우리가 구엘이 사는 집 봤고 가우디가 사는 집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치였던 그들의 친구이자 변호사였던 뜨리아스가 살았던 하얀 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올라갔다 이제 제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1층으로. 그래서 과자집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이 과자집이 오른쪽 조금 낮은 건물이 경비실이었던 건물, 오늘날에는 기념품샵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경비원 사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념품샵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갔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빨리 나왔어요. 기념품샵 안쪽에서 2층도 올라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비원 가족들이 살았던 사택은 항상 줄이 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무료예요. 돈은 따로 안 내셔도 되는데 내부가 굉장히 협소해서 거의 한 줄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줄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정도의 줄만 있어도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뭐가 엄청 많은 거는 아니어서 그냥 구조를 보러 들어가는 정도여서 나는 굳이 기다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셔도 된다,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원 사택을 끼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아까 가우디의 집 봤던 거 기억하시죠? 가우디의 집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고요. 이 공간은 마차가 들어갔다 이제 돌아서 내려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이렇게 과자집들까지 만나보시고 다시 올라가는 방법은 양쪽으로, 양쪽의 과자집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는 다시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구엘공원에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제가 반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곳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완만하고 조금 더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아까 입장했던 입구 있죠? 그곳을 통해서 다시 나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쭉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출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 나가시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로 내려가실 거면은 위로, 우리 아까 왔던 곳으로, 입장했던 곳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오르막길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막길이 나 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여기가 되게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고요. 쭉 따라서 올라가시면 또 가우디에 이 돌기둥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산책로랑 비슷한 느낌이죠. 가우디가 이 돌기둥을 만들 때 이 돌들은 대부분 이 벨라다 산에 있던 돌들을 사용을 했어요. 가우디의 건축 철학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재료들 그리고 이 지역들의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여기 재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계단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입구로 나가고요. 여기서 살짝 돌아서 반대쪽에 있는 계단으로 이동을 해보면 가우디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엘공원은 슬프게도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는 길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선을 잘 짜셔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또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희가 아까 들어왔던 장소로 오게 되고요. 저기 가운데 집도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출구를 향해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엘 공원은 저는 개별적으로 방문이 가능하시면 한국 투어팀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시간이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는 한국 투어팀뿐만이 아니라 외국 투어팀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해서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해가 길어요.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늦은 시간 6시 이후에 조금 태양이 덜 뜨거울 때 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카사바티오 내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또 만나요. 아스탈레고.